네, 저 세계일보 엄영준 기자고요. 오늘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. 마동석 배우님하고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. 먼저 마동석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뭐 액션씬 거의 원맨쇼인데요. 이게 힘들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진짜 마지막은 물론 이제 특수효과를 쓰긴 했습니다만 진짜 아플 것 같은데 그 심조절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배우가 호흡을 어떻게 맞추셨는지 궁금하고요. 그다음에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시리즈물인데 뭐 관객들이 보고 평가할 문제긴 하지만 전작과 가장 차별점을 둬서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조금 뭐 섣부르긴 합니다만 다음 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고요. 그다음에 뭐 요즘 뭐 한국 영화 어렵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작도 워낙 성적이 좋았고 사실 영화관도 그렇고 뭐 제작사 측에서도 굉장히 그 기대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감독님 나름대로는 이번 흥행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신지, 어느 정도 들수 있다고 보시는지 예측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일단 저부터 대답을 드리면, 일단, 저희가 세팅해 놓은 이런 극강의 빌런이 두 명이다 보니까, 당연히 저도 액션의 횟수나, 이런 양이 좀 많아졌고요. 일단, 제가 이 범죄도시 시리즈에서, 이 프랜차이즈에서 좀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는 쉽지는 않지만, 복싱으로, 제가 어려서부터 하던 복싱으로 액션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, 뭐, 매편 그래도 조금씩 디테일하게 좀더 다른 액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일단, 사실 이, 액션은 다 힘들지만, 우리 허명의 무술 감독, 윤성민 무술 감독이 굉장히, 저랑 20년을 같이 했는데, 같이 호흡이 잘 맞아서 디자인을 잘 해주는 것도 있고, 또, 이게 일반적인 주먹 액션보다 위험도가 최소한 세네 배 이상은 더 있어서 실제로 뭐 얼굴에 걸리거나 그러면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액션을 하면서도 안 다치고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몸통 부분 이제 할 때는 얼굴은 당연히 건들면 안 되는 거고 몸통은 가끔 가다가는 이 손이 닿아야 돼서 거기서 안전 패드나 안전 장치들을 몸에다 다 심어 놓고 실제로 때리긴 하는데요. 힘 조절을 해도 이 안에 장기들이 울리기 때문에 이게 좀 난이도가 있어서 항상 조심하면서 그러면서도 좀 시원통쾌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감독님 답변 전에 범죄도시 4는 이번 작품의 무술을 맡고 계신 허명인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아서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. 네, 질문이 첫 번째는 이제 전작과 아, 차별점의 그 네. 부분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3편은 2편과의 차별점을 영화를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큰 관객들이 기대하는 큰 틀은 같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속에서 마석도가 이제 새로운 환경에 처해졌을 때 그리고 주변의 새로운 조력자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새로운 빌런들을 어떻게 또 통쾌하게 때려잡는가. 여기에 좀 주안을 두고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고 그 영화가 이제 2가 정말 너무 잘 됐기 때문에 3편이 뭐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2만큼 잘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단하고서 만들지는 않았어요. 어떻게 하면 2편을 많이 보셨던 관객분들을 3편도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더큰게 사실이지, 기대는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섣부른 단계인 것 같아요, 저한테는. 이제 작업이 끝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, 아직까지도 좀 관객들이 어떻게 봐주실까 하는 불안감이 조금 더큰 사실인데, 어찌됐건 이제, 2를 거치면서 3편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제가 집중했던 부분은 그래도
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관객들한테 좀 신선한 걸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았나. 이 부분은 제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냥 열심히 만들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